학교협동조합 설명회가 개최된 동대문구청의 한 강의실입니다. 학교협동조합의 다양한 개념과 노하우를 익히기 위한 참가자들의 모습이 진지하기만 합니다. 학교협동조합은 결국 이제 학교 안에서 협동조합을 만드는 건데요. 공통의 필요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 안에서의 매점, 뭐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교복, 버스와 같은 다양한 필요들을 사업으로 만든 규칙 있는 모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은 공익적 사업을 주목적으로 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점에서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일반 협동조합과 구별됩니다. 그렇다면 학교협동조합의 장점은 무엇일까? 학교협동조합은 학교 구성원, 학생과 교사와 학부모들이 자신들의 뜻을 민주적으로 펼칠 수 있고 또 민주적인 의사결정 그리고 실행 과정을 통해서 성장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점들이 좋습니다. 학교협동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5인 이상 발기인을 모집한 후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설립인가와 법인 등기를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학교협동조합 추진단이 있어서 이런 행정적인 부분, 사업적인 부분들을 잘 도와주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올해 좋은 성과를 거둔 삼각산 고등학교의 실제 사례를 접할 기회도 가졌습니다. 이제 앞서 이제 실천했던 학교 사례들을 이렇게 들어보니까 좀 막연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뭐 방과후 학교라든지 뭐 학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이렇게 좀 용기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또한 서울시 학교협동 추진단, 서울시 사회적 경제지원센터, 서울시 교육청 등을 통해 학교협동조합이 설립과 운영에 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BS 이동진입니다.